연성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의 회장들을 불러서 일자리 그리고 가계부채 등 금융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주 회장들은 은 위원장에게 최근 은행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죠.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와 또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 등이 논의됐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고, 지주 회장들은 바뀐 환경에 맞는 신규 일자리 발굴을 약속했습니다. 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올해 5-6%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당국 계획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는 변수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고요. 특히 최근 은행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도 논의가 됐는데요. 지주 회장들은 은 위원장에게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했고, 은 위원장은 우려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외에 또 별도로 말한 내용들도 있었습니까? 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분기 배당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조 회장은 간담회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분기 배당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신한금융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분기 배당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에 금융감독원이 분기 배당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금감원이 배당 횟수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조 회장이 분기 배당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이달 중 열릴 신한금융 이사회에서 분기 배당과 관련된 사항을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